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선생님이 쭉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해줄게. 응?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응?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도 선생님이 얘기해줄 테니까 참고하고. 응?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듣고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보면은 우선 전체적인 시험 과목이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툴, 그제.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건 원점수가 그대로 이동이 돼 있죠, 그제. 그러니까 73 맞으면 73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과목별로 15점에서 한 20점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제. 그래서 이제 합격하는 데는 근데 2022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죠, 여러분들, 그치? 이제 모두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지금 아니, 행정직은 행정화 행정법, 교육행정직은 교육화 행정법.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생겨. 세무집은 세법 회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022년이니까 우리는 2020년을 대비하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년 뒤의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염두에 두지 말고 요 제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정 점수가 들어가서 과목별로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빠지더라고, 여러분, 그제? 그러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합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공통 과목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줘요, 여러분들은. 특히 어때? 셋 중에 또?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 그제 공통 과목 중에서도 가장 주요 과목으로 얘기하잖아, 그제? 근데 국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다 같이 잘못 보는 경향이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다 같이 잘 보고,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이두 과목에서 점수 차이는 사실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별반 안 나더라고.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 선생님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한국사가 60점 맞았습니다. 시험 잘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이건 몰라. 응? 그러니까 점수만 갖고 얘기는 못 한다는 얘기지, 그치? 왜 그러냐면 시험지가 쉬웠어. 그럼 어때? 이거 되게 잘못 본 거지, 그치? 근데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어때? 이건 그런대로 선방한 거야. 그래서 한국사하고 국어 시험은 이런 경향이 있어. 응?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돼서 보면 점수 차이가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별반 안 나더라고. 근데 영어는 이거는 그지 기준이 될수 있는 게 영어에서 60점 맞았어, 그제? 그럼 일단 이거는 못본 걸로 얘기를 해야 돼. 영어라는 과목이 막 난이도가 원래 막 있고 없고 그 개념이 별반 없거든. 어차피 다 모르는 문제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내도 어렵고 어렵게 내도 어려운 게 영어야. 응? 그래서 점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난이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별반 없어. 응? 그래서 이제 60점 맞았다. 그러면 일단 못본 걸로 얘기를 해야 돼. 응? 그래서 뭐 80점 맞았다. 그럼 잘 봤다.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 그 얘기는 영어라는 과목이 시험에서 주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준비하는데 영어에 대해서 지금은 못하더라도 영어가 싫지 않은 학생들이 빨리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평소에 영어가 별로 나는 싫었다 그런 학생들도 우선 1차적으로 마음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마음이 가야 몸도 가잖아, 그지? 근데 마음은 이미 아우 싫어 이런데 몸이 따라가길 바라는 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1차적으로 선생님 영어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선 마인드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스운 얘기지만 효과를 많이 보는 부분이야. 뭐냐면 하루에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더라. 영어는 참 재밌는 과목이고, 나는 영어를 잘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루에 한 두세 번씩 해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근데 이번에 시험 본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영어 실력은 나름대로 괜찮아. 응?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실력이 이렇게 처지는 학생은 아니야. 근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면 과락이 나와. 난 말겠지만 과락은 몇 점이죠? 아니 한 40점까지가 과락이 아니니까 40점이 과락이 아니라 35점이 과락이야. 한 문제당 5점이기 때문에 7개 맞추면 과락이야. 8개까지는 과락이 아니야. 응? 그러면 평소에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정의된 학생이 시험 보면 과락이 나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 이 학생의 마인드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선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나는 이상의 영어가 공부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 과락만 넘기면 합격해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니? 일단 반은 접어 들어간 거야. 이미 과락에 반은 넘어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꾸지렸던 게 뭐냐면 우선 그런 말을 바꿔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속담 중에 말도 씨가 된다 그러잖아, 그치?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영어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라고 많이 얘기를 해. 넌 그것만 하면 붙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거든. 실제 그렇고.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혹시 영어라는 과목을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학생보다 싫어하는 학생이 많아. 그 원인은 스미 알아. 그러면 다른 과목은 공부하면 한 대로 점수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영어는 어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 지금 영어 공부 안할 때는 찍어서 한 50점 맞는데 공부하고 나서부터 지금 35점 나와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물이 안 나오니까 어때? 과목 자체가 매력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영어가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 이런 느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2이고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이 8이야. 근데 8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 일반적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선 보통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우선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지금 가볍게 얘기했지만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걸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영어가 참 재밌다, 그죠? 그 본인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 그 본인이 세뇌가 돼.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먼저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럼 이제 영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제일 먼저 어휘 수거가 문제로 나오지 않아? 어휘 및 수거. 몇 문제 정도 나오지? 요번에 지방직 국가직 평균적으로 한네 문제 정도가 출제됐어, 그죠? 보통 어휘 둘, 셋, 수거 하나, 둘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직은 둘, 둘 이렇게 배정을 했어. 문법. 문법 문제가 전체 문항수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아. 요거는 한세 문제 정도 전후. 요게. 그리고 요게 이제 영작이 맞물려서
한 두 문제 이렇게 그죠? 사실 이제 영장 문제는 어휘 문법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요 바운드리에 놓을 수도 있긴 해. 그리고 생활 영어 문제가 몇 문제 나오죠? 요것도 두 문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독해. 독해는 한 열 문제 전후로네. 근데 이번에는 독해가 열한 문제가 나왔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영어 문제의 구성은 이런 구성을 이제 가져가는. 그러니까 앞뒤 이것만 더하면 20문제 넘지, 그죠? 근데 앞뒤 막 이렇게 계산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평균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 영어에서 네 개 요 파트에서 어디일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 응? 그래서 학생들도 영어 공부하자 그러면 무슨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 공무원은? 문법. 이거 하는 걸로 많이 오해들을 해.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어떻게 할 때?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10시간 주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8시간, 7시간을 여기다 하래. 응?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치? 독해도 몇 문제 풀어주고 어휘수거는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정리해서 주고 그치? 기준문제 풀어라 뭐 이렇게 해주는 정도. 근데 선생님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문법 부분은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쫙 공부하잖아 그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문제를 퍼펙트하게 맞출 수는 없어.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래. 선생님들도 이 문제에 와서 문법은 어떠니? 정말 눈에 띄거나 두드러진 문법 아니면은 여기 틀리고 맞는 거 찾는 건 선생님들도 오류가 많이 나.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문법은 우리가 이제 영작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는 해야지, 그치?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 생각을 해. 응? 그래서 적정선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응? 그리고 정말 이상한 문법 문제 내는 건 과감히 틀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주로 여기 문법은 이제 선생님 문법 정리할 때 얘기하겠지만 해석하고 연관된 문법 정리를 잘 해야 돼. 응? 그러니까 문법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거는 여러분들 사실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어. 그래서 문법 정리할 때 과감하게 이렇게 속아 줄 거야. 일단 이건 됐다. 필요 없다. 그치? X 표시해라. 그러면 설령 거기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뭐 5%라도 버리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2초로 옮겨와서 전체 균형을 못 맞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해석과 연관된 문법은 열심히 정리하되 그 외적으로 어떤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고 그제 그런 거 후벼파는 문법은 버리자는 겁니다. 그거 이제 선생님 선별을 해서 해줄게.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를 좀 보면은 교재에 이제 처음에 한번 펴봐봐. 4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문형과 동사의 종류 이렇게 돼 있고. 문법 정리되어 있고 키포인트적인 건 선생님 밑으로 또 잡아놨고 자 뒷장 넘겨보자. 교재 이제 6페이지를 펴면 거기에 따른 문법 정리가 쭉 이제 돼 있을 거야. 또 9페이지를 펴면은 이형식에 대한 문법 뒷장 넘기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법을 이렇게 병행하게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쭉 넘겨 보세요. 22페이지를 펴 보세요. 32구나. 32페이지. 32페이지를 펴면은
심화 문제가 이렇게 또 붙어 있죠, 그럼 그제? 이제 그 단락에 종합적인 심화 문제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응? 근데 심화 문제도 스미 선별해 줄게. 응? 그러니까 어느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고 어느 문제는 안 풀었으면 좋겠다. 이건 스미 선별을 해 줄게. 응?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책을 쓰다 보면 쓸데없는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응? 왜 그러냐면 다른 책에 없는 문제가 있어야 좀 책을 팔 수 있잖아. 그치? 학생들의 심리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책을 쓰다 보면은 이 문제는 놓을까 말까 하다 에인 놓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심화 문제에서도 이렇게 골라줄 테니까 선생님이 제끼는 문제는 풀지 마. 그 대신 선생님이 풀어라 하는 문제는 다시 확인해 보고 그래서 단원별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보자.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간 모의고사 토요일날 보잖아. 그치? 그때 다시 한번 문제를 또 한번 줄 거야. 응?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다른 문제를 갖고.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확인은 하고 갈 거야. 응? 단원별 문제, 심화 문제, 진도 확인 문제. 응?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문법에서 필요한 건 정해 챙겨 줄 테니까는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 정리 잘 해줄 거를 부탁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 좀 보자. 그리고 그 대신 거듭내기지만 문법에 대한 비중은 절대 많이 올리면 안 돼. 응?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해주는 거 왜? 선생님 이건 100% 책임져. 응? 절대 여름 시험에서 벗어난 적 없어. 응? 그럼 나중에 이게 다 모아져갖고 문제 풀 때 핵심적인 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자. 그러면 선생님은 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어느 겁니까? 선생님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 어휘 수거하고 독해. 요거. 이쪽 부분이 당락을 좀 많이 결정. 생활용어는 좀 공부하면 대부분 맞춰. 그러니까 생활용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공부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부분은 대부분 점수 확보가 되더라고. 근데 어휘하고 수거, 독해 쪽에서 학생들이 당락이 구분된다고 보거든. 근데 독해, 어휘하고 수거는 왜?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왜 안 그랬을까? 예전에는 문법이 중요했어. 왜? 어휘 수거는 변별력이 없었던 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냈잖아. 그러니까 어휘 수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내니까 뭐 기출문제만 잘 보고 들어가면 어떠니? 너도 맞히고 나도 맞히니까 그죠? 이게 점수 차이가 별반 안 났어.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안 본 문제들이 섞여 들어오거든. 그러면 봤던 문제는 풀겠지만 안 본 문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이 부분을 누가 할 수 있냐? 이게 당락의 결정이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해야만이 남보다 나을 수 있는 그지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어휘는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 정리 다 해줄 거야. 응? 별도로 빼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25년치 기출문제 싹 정리해줄 거야. 80년 90년대부터 뭐 올해까지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 어휘 특강 해가지고 쫙 한번 정리해줄 때 응? 그때 쫙 한번 정리해서 끝내면 돼. 응? 근데 이제 평소에 수업은 예상 어휘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뭐냐면 예상 어휘를 정리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정리해서는 안 되고 어원을 좀 배워가면서 정리하자. 교재 뒷장을 좀 넘겨보자. 자 우선 40페이지 좀 한번 펴볼까 여러분들. 40페이지를 펴면은 우선 수거 정리가 이렇게 A 단어군 돼 있을 거야. 거기에는 이제 기본 수거도 있고 41페이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스크랩이 돼 있잖아.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수거는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그 문제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주요 수거에는 이미지를 다 잡아놨지, 그제? 요게 이제 신교과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일 거야.
그래서 좀 있다가 스미 이제 설명하면서 그 이미지도 보고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갖는지 그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거 정리를 단은 이미지 안 잡아. 단은 잡을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제 문제가 되는 거 기준으로 이제 잡는 겁니다. 자, 뒷장 쭉 넘겨 보세요. 넘기면 교재에서 47페이지를 펴면 어원을 통한 기출 예상 어휘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어휘 시간이 오늘 2시부터 있잖아. 그제? 그러면 스미 이제 그 어원별로 쭉 정리해 주는데 요때 교재는 이미지를 안 넣었어. 너무 책이 볼륨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수업할 때 주요 어휘는 따로 이미지를 스미 줄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 수업을 할 때 여기 해당되는 이미지를 스미 다시 쫙 나눠주면서 어원 보고 다시 이제 주요 단어는 이미지 보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요 교재의 어원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요 문제도 체크할 거고 뒷장 넘겨보자. 47페이지를 펴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어휘의 문제가 스크랩이 돼 있을 거야. 좀 이따 특히 주요 문제는 뭔가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자. 요 어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거는 철자별로 이미지 정리해 줄 거고 어휘는 어원별로 정리해 줄 거야. 근데 수거는 요 수업 시간에 할 거야. 수거는 요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어휘는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그치? 별도로 빼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수거 정리를 여기서 같이 이 시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전 수업은 문법, 수거, 생활용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치? 어휘하고 독해는 따로 빼고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생활용어는 상황 테마별 정리할 거예요. 자, 뒷장 넘겨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교재를 이렇게 넘기면 생활용어가 몇 페이지 돼 있냐면 61페이지를 펴보자. 생활용어에서 전화상의 대화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리고 이제 뒷장 넘겨봐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이렇게 이제 스크랩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또 주요 생활용어적인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생활용어는 그 상황별 정리하면 빠지는 부분 없이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자 이제 끝으로 여기 보자. 독해는 일단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14시부터 이제 독해를 따로 빼서 정리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이번 기간에 독해는 교재 독해를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싹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 이제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간 모의고사에서 또 확인할 거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주간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또 유형별로 배워서 확인하자. 근데 교재 1장에는 자 뒷장 넘겨 보세요. 넘기면 교재 몇 페이지를 펴주냐면은 66페이지를 펴보자. 유형별 독해 원에서 속담 격언 찾는 문제를 쓰면 해놨지, 그제? 근데 속담 격언에 대한 걸 배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요 문제를 스마우 또 이렇게 정리를 해나. 그래서 속담 격언 문제를 우선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정리를 할 거야.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또 새로운 유형을 또 정리해 줄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요 문제들을 선생님이 쭉 정리해 주고 근데 독해는 여러분 이렇게 할 거야. 독해가 단락별로 문제가 한 2, 30문제씩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걸 다 풀어주는 거는 그지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돼.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독해 들어가서는 선생님 주요 문제나 요런 내용은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독해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상식을 선생님 많이 쌓아 그랬지, 그죠? 그 선생님이 지적해 주는 내용은 충분히 그 지문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도 풍부하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독해 시간에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자. 응? 그래서 그렇게 유형별로 우선 교재에 딱 맞춰서 그죠? 정리가 될 겁니다. 응? 그래서 차제에 싹 한번 정리해 놓은 거. 그 요게 끝나면 요게 3개월에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테마 독해로 옮겨 갈 거야. 응? 환경, 경제, 정치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를 정해 들어갈 테니까는 그때 또 유형을 바꿔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그죠? 일단 유형별 정리를 한번 쭉 해놓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테마 독해로 옮겨가서 또 정리를 하자. 그 시험이 임박하면 다시 이제 유형별로 또 돌아와야 돼. 근데 시험은 이제 스킬이니까 그죠? 상식이 아닌 스킬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형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보면 독해에 대한 이야기는 독해 시간에 한 1, 20분 또 얘기하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진행이 될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시간을 많이 갖고 공부해야 돼. 그럼 이렇게 혼자서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 요거하고 요걸 해. 문법은 하지 말고. 문법은 어떻게 할 거야? 수업 시간에 해결해. 응? 수업 시간에 암기할 게 있으면 암기하고. 응? 수업 시간에 끝내버리고 말고. 그 대신 평소에 영어 공부하자 그러면 어휘하고 독해. 이쪽으로 공부하란 말이야. 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식적인 부분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응?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근데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오전은 수거, 문법, 생활 영어 이렇게 세개 해.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는 어휘만 따로 해. 수요일 날 2시부터는 독해만 따로 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은 진행이 되니까 그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선생님 이제 끝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자 자 여러분 들어봐 저기 이제 선생님이 거듭 얘기지만 우리는 이게 전체가 하나가 돼서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줘야 돼. 근데 어떤 시너지 효과냐면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 그죠? 물론 어떤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안될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는 중간에라도 어때? 서로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될 거잖아. 그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응?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경쟁이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여러분들은 붙어도 다 같이 붙고 떨어져도 다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의 팀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스스럼없이, 그지? 도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응? 그래가면서 이렇게 뭉쳐서 하게 되면은 우선 가장 어느 걸 얻을 수 있냐면 내가 게을러지는 걸 많이 방지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싶을 때 옆에 사람이 어떠니? 그지? 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잖냐는 거야. 근데 이거 혼자 공부는 어려워서 못해, 얘들아. 혼자서 이거를 이겨내고 한다. 이건 정말 아주 그지? 커다란 그거 아니면은 정말 힘든 일이야. 응?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지? 그게 아니라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팀이 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 쓰면 이제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시험은 절대 어려운 문제 안 내. 절대 어려운 문제 없어. 20문제 중에서 무슨 과목이든 정말 어려운 문제는 나와야 몇 문제니? 한두 문제잖아. 그치? 버려도 돼. 버려도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지금 합격점이 몇 점일 것 같아? 내년도에? 올해는 뭐 진짜 형편없지 뭐 그죠?
뭐 인천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실제 경쟁률이 인천시 지방직이 3, 4대 1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교육행정직도 이것도 안 돼. 교육행정직은 선임 아주 많이 봐도 3대 1밖에 안 돼. 이런 시험이란 말이야. 경쟁률이 이래. 그럼 여기서 합격 점수가 나와봐야 몇 점이 나오겠니, 그치? 선생님이 요번에 이제 7월 10일 날 발표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제 스스로 발표를 보는 순간에 시험 봤던 학생들도 놀라는 학생들 무지 많을 거. 나 떨어진 줄 알았는데. 선생님 붙었어요. 정말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정상적인 시험이면 시험 과목이 시험은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난이도로 나왔다면 500점 만점에 몇 점일 것 같아? 지방직은 500점 만점에 320에서 330 정도면 될 것 같아. 뭐? 선생님 느낌이 그래. 교육행정직은 이거보다 더 낮고 뭐? 교육행정직이 원래 일반행정보다는 평균 5점이 좀 낮거든. 뭐? 평균 5점이 몇 점 정도가 낮은 거니? 다섯 과목이니까 20점에서 25점이 낮은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 폭이 진짜 낮은 거지,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거야. 뭐냐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쉬워. 각 시도별로 다. 왜 그러냐면 워낙 올해 많이 뽑고 많은 학생들이 공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했던 내공이 있었던 학생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다 들어가거든, 거의 다. 우리 학원부터 한 2년, 뭐 1년 반 이렇게 된 학생들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러면 내년은 어떠니? 초보인 학생들끼리 경쟁이잖아. 그치? 앞에서 이렇게 누적됐던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어때? 이 커트라인도 올해보다 뭐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치? 그러면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공부는 아니야 커트라인 높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졌을 땐 이렇게 되니까, 그치? 지금 이 얘기 해주는 이유는 이래. 뭐냐면 한 과목을 봤을 때 몇 문제 정도 버려도 될 것 같아? 이거 감안해서 얘기해봐. 선생님 나는 100점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버릴 문제가 없지, 그치? 근데 이런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몇 문제 정도 버려도 될 것 같아? 두세 문제는 과감히 버려도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그랬거든. 어떻게 푸냐면 딱 문제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봤을 때 복잡하다. 이건 참 까다롭네. 이런 문제 있으면 버리라고 그랬거든. 두세 문제를. 그리고 나머지 몇 문제 맞추자고 덤비는 거야. 17? 18문제 맞추려고 덤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두세 문제 버리면 내가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잖아. 그치? 그럼 뭐가 줄어들 수 있니? 여러분 얘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이따 사실은 공무원 시험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지거든. 근데 여러분 있잖아. 이번에 우리 학원이라 그래서 뭐 공부했던 학생들이 100% 다 붙는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지? 그럴 이유는 없어. 근데 걔 중에 정말 안 돼서 우는 학생 있을 거야. 있어. 근데 그 학생들 얘기를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물어봐봐. 왜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 그럼 왜 떨어졌다고 그럴 것 같아. 어려운 문제 틀려서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고 걔네들은 100% 그 얘기를 해. 뭐 실수해서. 아는 문제를 틀려서.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걔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그럼 그 친구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맞추려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막 머리 쓰고 끙끙거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졸지 말고 쉬운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제? 쉬운 문제에서 생각이 이제 복잡한 걸 했으니까, 그제? 머리가 계속 복잡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에서 미스테이크가 나오니까 이 점수가 안 된 거지,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대에 맞춰서 공부는 방향이 달라져야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 뽑는 시기야, 공무원이. 안 뽑는 시기라서 지방직 또 경쟁률이 막 30대 1이고 국가직 뭐 100대 1이고 막 이런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있어, 안 뽑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이것도 맞추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맞출 공부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너무 공부가 후벼파는 식의 공부는 바람직하지는 않아. 어떻게 하면 돼? 좋다. 이런 문제는 틀리고 내가 맞출 문제만 맞추자. 기본적인 것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니? 너무나 공부가 이렇게 범위가 넓혀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스님도 스님들한테 이제 지금 요번 텀에서 매번 스님이 이제 시작할 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시험이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스님들한테 얘기할 거야. 학생들이 맞출 문제만 정확히 맞추게 해줘라. 응? 괜히 틀린 문제 맞추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를 막 그냥 끌고 들어가지 마라. 근데 이게 있어야 되더라. 스님들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게 스님도 그래.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제 스님이 알만한 정말 필요한 걸 계속 반복해서 해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니 표정이나 뭔가 이렇게 그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루스해지잖아. 근데 스님이 어려운 거 정말 시험관 관계 없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 탁 던져줘. 그럼 여러분 어떠니? 눈빛이 달라져. 막 필기도 하고 막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 근데 스님 속으로는 어때? 이건 필요 없는데 그치? 그런 게 있어 스님들은.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졸고 딴짓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님이 싫잖아, 그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이 부분을 이번에도 자제를 좀 해라. 이렇게 스님도 부탁을 할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쓸데없이 넓히지 말고 응? 맞춰야 될 문제 맞추자,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의 흐름에 줄기에 응? 거기에 충실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뭐 작년에 기출문제가 이건 이다 의미 없어. 응? 그래서 아무쪼록 공부를 그제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상적으로 막 터무니없이 잡아가지고 뭐 나는 100점 맞을 거야. 물론 좋지만 그거는 내 공부가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 그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끝으로 또 얘기하고 하자. 학원을 이용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제?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와서 스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과목에 대한 질문은 스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스님들이 절대 질문 온다 그래서 그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항상 성실하게 응?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세요라고 스님 부탁을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응? 학원에 온 이유가 뭔데? 학원에 온 이유는 그거 아니야?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첫째가 뭐냐? 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야? 경쟁하는 거. 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저도 또 열심히 하니까 서로 열심히 하려는 거. 그치? 뭐 대표님 주간 모의고사. 그치? 성적 딱 나왔는데 내 점수가 안 좋아. 그치? 그러면 어때? 그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치? 그런 부분이 학원에 온 이유 중에 또 하나야. 또 세 번째 이유가 마지막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거? 선생님들한테 물으러 온 거잖아. 그치? 그 세 가지 중에서 선생님들한테 질문 안 한다. 이거는 학원에 온 의미를 3분의 1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잖아. 이건 안 돼. 응? 그 선생님들한테 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응? 근데 거기서 실력이 느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선생님이 재밌잖아. 그치? 얘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제? 근데 선생님도 수업에 나중에 참고해. 이건 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이제 풀어주는 설명이 되겠지, 그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게으르지 말고, 그제? 열심히 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약속을 할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세와 이 노력만 가지고 1년 동안만 딱 고생하면 내년은 무조건 붙어. 선말 정말 100% 믿어도 돼. 정말 쉬운 시험이 올 거야. 올해보다도 더 쉬운 시험이 내년에 다가올 거야. 근데 이게 이 분위기가 길어야 2, 3년이야. 응? 이게 딱 꺾이고 나면 이제 여러분 기절을 할 거야. 세상에 공무원 되기 이게 힘드네. 그지? 진짜 내가 잘했다. 응? 2, 3년 뒤에 이제는 봐봐. 이 지경이 돼 얘들아. 인천에 전체 공무원 뽑는데 80명 뽑아. 직렬별로 나누면 일반 행정은 8명 뽑아.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노력으로 해서 될 공부가 아니야. 어? 아니 몇천 명이 보는데 여덟 명 뽑는데 그 시험이 되겠어? 정말 운도 있어야 되는 시험이지, 그제? 근데 그런 건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험은 내가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와. 여러분 생각해봐. 2,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그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국민을 다 공무원 만들지 않은 다음에는 더 이상 뽑을 수는 없잖아, 그제? 현실적이지 않잖아. 응? 그래서 요 기회 놓치지 않게, 응? 여러분들도 최선 다하고 학원도 최선 다하고, 응? 그 선생님도 최선 다하고, 응?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보자, 응? 그래서 선생님 이제 끝으로 이제 부탁하고 싶은 얘기야, 응? 그래서 아무쪼록 노력해보고 답을 이제 내년에 얻기로 하자, 응? 질문 있어? 오늘은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야. 원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평소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질문해도 돼.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게.